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학합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술일주에 대해서 이제 일주론을 풀어가겠습니다. 지혜, 카리스마, 리더, 한마디로 파워, 이렇게 키워드는 뭐 임술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임술이죠. 임과 술이 같이 만나서 임술일주가 됐어요. 그러면은 임이라는 그러한 코드와 술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것은 이 코드는 성정입니다. 성정. 이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 속에 십성이니 뭐 십이운성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어져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럼 이 성격하고 성정하고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 임술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임의 캐릭터와 술의 캐릭터를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캐릭터는 이미 기초에서 다 이제 학생들은 다 배우고 알고 계신 거니까 이런 파라그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은 임수는 겉으로는 편의심리가 있어요. 상당히 순발력과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식신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존심, 자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표면심리, 편인, 비밀성, 호기심, 총기, 직감, 고민, 명상, 임기응변. 내면심리로는 식신심리, 명품 자존심, 타협 속의 은근 고집, 절제된 부드러움, 집중과 중단, 영리하다. 임수입니다. 대인관계가 완만하다. 성격이 다변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도량이 후하다. 둘의 지혜 총명하고 창의력이 있다. 정이 있고 사람을 가르지 않고 잘 어울린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재주가 많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비밀이 많다. 정이 많아 애정 문제로 상처가 있다. 곤모술수에 능하다. 인내력 강, 무법자 총명, 활동적 호기심 많고 질투심 강, 언어와 행동이 유순하다. 정이 많아 애정 문제로 상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초에 맨 처음에 생겨난 것이 수란 말입니다. 임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정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두 번째죠. 임수는 1이고 정화는 2예요. 음화는 2입니다. 근데 이 정화의 임수는 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에서 정임합 해가지고 목이 되죠. 갑목이 됩니다. 갑목은 생명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창조죠.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음약지합이라고 그러죠. 음란지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창조의 합입니다. 생명의 합이에요. 태초에 수화라 임수랄지 정화의 속에는 이 강한 정신력과 관계없이 육체적으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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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돼요. 이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됨으로써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 생명지야. 이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코드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겨나서 나발도 털고. 이런 얘기가 정의 만화 애정 문제로 상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가 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술토. 헌신적인 믿음이 강하다. 신뢰, 끈기, 관대, 지략이 풍부하다. 책임감, 품위, 열심히 일한다. 도움을 준다. 생각이 깊다. 아, 너그럽다. 겸손하다. 솔직하다. 열정적이다. 냉소적이다. 고집이 태강하다. 바른 말을 잘한다. 방어적이다. 반사회적이다. 아, 경계심이 있다. 아, 색욕이 강하다. 색욕이 강하다. 여기서 또 색욕이 강해. 이성에게 정이 약하다. 직감력 예지로 꼼꼼해있는 것이 잔인하다. 이건 기본 코드로 들어있는데, 이제 또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아, 잔인하다. 잔인하다. 일단 잔인하다. 왜 술토가 잔인해? 정신세계에서 신, 요, 술. 이게 수의 관대지란 말입니다. 수의 관대지예요. 수의 관대지인데, 이게 이제 그 생명 자연현상으로 봤을 때 수가 생에서 욕에서 대회에도 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술토는 정신세계 교육장이에요. 교육.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종교시설. 교회든지 절이든지 뭐 종교 시설, 집합소, 삼촌 교육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촌 교육대로 이제 잔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임묘진 사오미. 이 난장을 치는 그 양의 세계에서 이제 음의 세계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지의 세계 해수로 넘어가고 자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같이 그 별로 말도 안 듣고 한 애들은 딱 와 집합해갖고 종교시설 뭐 교육이 아니고 삼천교육대 해가지고 그냥 교육을 사냥을 시켜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 또 이게 병화와 무토와 읍토와 을목의 묘지란 말입니다. 이 술이라는 이게 을목은 아까 목 얘기했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묻어가지고 삼천 교육대 해갖고 굴려가지고 다시 내보낸다 이 말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격이 강하고 이성의 정이 약하다. 묘, 술,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봄처녀. 이것은 산중도인. 이것은 어린애. 자, 범천이하고 교하고 자하고 형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매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것이고. 묘슬합. 산중도인하고 범천이하고 만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또 어떨 것인가 상상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산중도인이다. 하나는 범천이랑 가만히 안 있어. 뭐 책이나 있고 그거 안 한다고. 범천이로 완전히 그런단 말이요. 그럼 이제 자 있어요 또. 이제 술하고 자하고 관계잖아요. 자수에는 이소기가 임수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정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술토에가 정임합. 또 생명지합을 하는 거야. 여기에 이 관계 속에서. 이거 이제 재밌는 얘기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정형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 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 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운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2형. 사주 해석,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밌으라고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이성의 정이 약하고 뭐 잔인하다 이런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구적인 어떤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합적인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임에서 술토는 관대지라겠죠? 자, 그런데 먼저 십성으로는 편관이에요. 편관? 감성적이다. 리더다. 자존이다. 난제다. 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다듬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을 다듬는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굉장히 이러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이 강하고 편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적이다. 헌신. 이런 게 있어요. 편관이라는. 자존이죠? 자기의 명예. 이것도,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임하고 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관이라는 이러한, 이제, 코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술이 점점 이제 어떤 캐릭터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술이에요. 술은 이제 돼지입니다. 관돼지. 이것 이제 관대지는 이제 12 운성이에요. 관대지는 청소년기예요. 청소년이면 이제 이게 무모하고 혁신적이고 추진력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모한, 무모한데 무모한 배짱이 있어요, 이게. 그것도 이제 또 어른 흉내리려고 그러죠, 어른 흉내. 아직 안 연결했잖아요. 청소년기 아니라 한참 개풍 잡을 때잖아요, 우리들. 그때 청소년을 생각해봐요, 그냥. 자, 평관에 이런 감성적 자존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혁신적이고 무대뽀 같은 배짱이 있어요. 그러한 캐릭터를 기본적으로 뭐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괴강이란 말입니다. 괴강. 임술 자체는 그냥 하늘의 특별한 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칼을 하나 가지고 태어났으면 임술 같은 경우는 이 칼은 기본이고 칼, 이런 칼을 하나 더 갖고 태어난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괴강은 괴강이 뭐 형충이 되지 않으면은 뭐 연주에서 있고 하면은 대기대명하고 사정없이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이제 학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괴강이 이 괴강 자체로 리더의 별이고 바른 길을 향해서 나가는 정의의 사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괴강을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을 쳐들어왔을 때 정인이 뭐 정관이니 정전이 사람들은 이 동굴 속에서 낙엽 속에 들어갔고 낙엽 눈만 가리고 숨어 있는 거야. 근데 괴강, 백호, 양인 이런 사람들은 사정없이 창 들고 뛰어나가고 안돼야 하고 나서 이제 전쟁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정관 정제도 따라올 테죠. 그래갖고 전쟁해버려 그래갖고 이겨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정관 정제 그런 사람들이 착시를 해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착 해보니까는 아 개강 백호 양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먼저. 근데 이 사람들 코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공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먼저 되죠, 그렇지만. 근데 어찌 세상에서는 이 괴강 같은 경우에, 그러겠죠, 임술. 임술 수만, 글씨만 봐도 그냥 사정없이 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괴강 같은 경우에 애기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나는 원맥 무서워하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착하게 보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뛰어나가서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져놓고 자기도 뒤질 나가지 하고 그러면 이제 각기한테 들키면 뒤통수 쳐맞으면서 야 인간아 네가 수영을 할지 아냐 쩌냐 하겠지. 그런데 이제 요즘 세상을 하면은 혹시라도 어떤 그런 어떤 위기상황들이랄지 누가 불난 뒤 사람 구하라고 뛰어들어가 보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한 발 쫙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안전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코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저 같은 경우도 백호 개광 이런 상황이에요. 멋있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임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 또 코드를 하나 또 더 해야 돼. 이제 또 더 하는 거요. 월살이란 말입니다. 월살. 월살은 12신살로 월살이죠. 이제 신살이거든요. 월살. 임술이, 이 우계 쪽은 편관대지라고 쓰는 것은 십성의 편관이고 12운성의 관대지고, 여기에 있는 대지라고 쓰는 것은 월살은 12운성의 대지라는 관대지라는 성 그 심리가 들어있어요. 심리가 월살에가 무서운 거이죠. 이 심리가 들어있어. 안 그래도 센 것이 이제 신살에까지는 이런 심리가 들어있는데 근데 월살에 대해서
월살을 장벽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벽살. 장벽살. 근데 이제 하늘을 우러러 달 보고 한숨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월살이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 12 신살 강의 해놓은 데 쫙 보시면 이제 한 시간짜리 강의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월살이 어떤 이제 이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고 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됨으로써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사주의 역학 관계상 어떻게 진행되나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얘기고. 월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원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는데, 여기는 적지란 말입니다. 적지. 적분의 진지야. 근데 나는 여기서 적으로는 간첩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 진영으로 하면 스파이죠. 우리 진영으로 하면 정보원이죠.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캐갖고 나오는 거야.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나 거기서 살아나오려니까 요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 어떻게든지 나는 이 벽을 넘어서 빨리 우리 진지로 가야 돼. 그죠? 어찌, 그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겠죠? 이게 이제 삶의 의지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심리가 관대지 심리에다가 이 요령이 있고 의지가,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캐릭터가 심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이 벽을 넘어서 반드시 이 성공해야 돼, 이거야. 그 평관의 관대지에 월살에, 이거 막, 이 무시무시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 수운동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은 화운동하지 않습니까? 수와 상전이죠. 그래서 이제 대척점이 있으니까 이제 월살이에요. 이런 코드에다가 또 하나 이제 코드가 재밌는 코드가 있어요. 자, 술토는 인, 오, 술에 화운동의 종결자죠? 조절자예요.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 또 들어있냐, 그러면은 이 자체가 화운동의 종결자로서 어떤 상황이 가서 제갈공명처럼, 제갈공명은 이렇게 쓰나, 제갈공명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회장, 요즘 시장으로 하면 회장. 뒤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뒤에서 쫙 조절하고 그 일을 풀어나가고 그런 코드가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이마 얘기하고 술 얘기하고 거기다가 나발 몇 개 쫙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이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런 코드가 종합적으로 해서 임술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대해수예요. 이것은 대해수는 나부보행입니다. 수. 뭐 천하순이 뭐 대개순이 그런 건 다 이제 자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부보행 편 보고 공부하냐 그러면 이거 한참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그냥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대개수. 그러면 여기 비겁이에요. 십성을 하면 이건 비겁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 나부보행은 이 사람 코드를 얘기를 할 때 비겁이냐 비견이냐 겁제냐를 따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관대지에 앉아서 굉장히 힘든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대지니까 자기 힘은 센데 밑에가 평관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토국 수하려고 달라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힘이 세야 돼. 신강신약으로 따지냐 그러면 분명 관대지니까 세긴 세네 하면서 뭐 토국수니까 뭐 신약이네 이딴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신강신약 따져갖고 절대 죽을 때까지 해도 사지 안 풀립니다. 나 해본 남책이에요. 해본 남책입니다. 이 수기운은 저 비견 겁제는 이건 일단
을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 이거 파워예요. 자기의 힘, 힘, 힘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이 임술이 이 평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강한 캐릭터가 이제 세상을 치고 나가려면은 더 강한 힘을 이 사람한테 풀어놓아야 돼. 쫙 이제 임술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내가 스승이야. 쫙 아니 내가 대 임술할 거야. 내가 있는데 스승님이 내 뒤에서 쫙 해가지고 힘을 쫙 해가지고 악당을 딱 물리치러 가잖아요. 무협지 보면 우리 무협지 많이 아 여자분들은 모르겠구나. 남자들은 알잖아요 그거. 그 얼마나 막 전율이 되잖아. 이 하도 재밌어갖고 막 그 내용 보면은 그렇게 관계를 대운세운하고 관계없이 평생을 이 사람한테 이 관계가 오는 거야. 이 관계가 오는 것은 어떤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심리상 함께 하려는 의리와 함께 하려는 의리와 파워가 이 사람한테 더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이제 아까 칼 얘기했죠. 칼을 사람들은 칼을 하나를 갖고 태어나는데 임술은 요거 플러스 칼 이걸 하나를 더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에? 하늘의 별이고 특별한 별이다. 이제 이해 가지 않습니까? 이 임수를 이렇게 쪼르륵, 얘기를 하다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임이 있어요? 술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죠. 여기는 이제 술토는 배우자란 말입니다. 배우자가 이 임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평방이지 않습니까? 십성적으로. 그 굉장히 신랑 자리가 각시 자리가 각시 신랑이 좀 함부로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임수리를 일주가 남자분이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한테 함부로 하냐 그러면은 이제 깃방생이 얻어맞으니까 미리 잘해야 된다고 그러한 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제 더 코드를 들어가 보면요 신 정, 무. 이게 술토의 지장간이에요? 그러면은, 금생수 하니까 정인이죠. 정인 하니까 이것은 이제 정, 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관이지 않습니까? 모토는 평관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임수라는 사람은 또 그런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이 자체 사주에서 살인상생을 하죠? 이게 살이지 않습니까, 평관. 살이고 인성이 있잖아요. 그럼 토생그 하면서 살인, 상생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끙끙 대비해서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극복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일이든지 극복에 관련 의지가 있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극복을 해서 갑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제 그 계절의 기운상, 대운 기운상 신금이 약해질 때가 있겠죠. 그거는 재생살이 되는 거야. 재생살. 그러면은 많이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서 인성 기운이 이제 쫙 그 계절상에서 들어오면서 또 일이 어렵게 풀어져 가죠. 그러면서 정인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교섭을 한 상황이냐 그러면 어쩔 때 이 큰 통알이 배짱에 약간 잔머리를 쓰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잔머리 쓰냐 그러면 그 제극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2% 부족해.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상황에 잔머리 쓰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딱 항상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은 진짜 임술처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사주 속에는 정임합으로 해갖고 재하고 어찌됐든 또 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이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아, 밥 먹고 사는데 돈 벌고 사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정제잖아요. 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가오다시 그러니까 얼굴 깎이게 운동화끈을 매는 상황이 어쩔 때 생길 수가 있어. 아 그래놓고 나서 내가 아, 속으로 아유 기죽팔려. 이 그럴 느낌. 자 그런데 이제 임이라는 사람이 이게 임술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관계는 없겠다. 이것은 관계는 없겠네. 예. 관계는 없겠다. 여기가 아, 비견이 안 들어있어서 아무튼 임술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 멋있고 능력있고 파워있는 이제 캐릭터를 대강 아시겠죠? 총명하고 지도자적 인물로 배짱이 두둑하고 너무 강직하거나 과격함만 있으나 학문이 수양되면 지도적 인물로 만 중생을 계도하니 대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 임수,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알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댓글. 아직 안 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좋아요, 구독이.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나발에 따다다닥 털지. 아, 은정은 많은데 약간의 독선적 경향이 있고, 상대가 마음에 들 때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봉사하지만 한번 틀어지면은 사정없이 대꾼 있잖아. 대라는 심리 빡 무모하게 쳐버릴 수가 있어. 한번 틀어지면은 의리 해가지고 하지만 한번 너 아니다 하면 딱 그냥 쳐보잖아요. 증오가 심하다. 직감에 예감이 빠르고 타인의 마음을 잘 파악한다. 꾸민이 잘 맞는다. 이게 이제 직감이나 예감 그것은 여기 술해 이게 천문성, 천문방이잖아요. 관광지가 계신 방. 그래서 하늘 짓기, 하늘의 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꿈이 잘 맞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신살 같은 것도 이제 다 적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쫙 이렇게 이 사람 캐릭터를 얘기할 때, 신살 갖고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주는 신살로 푸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주가 안 풀려가지고 신살을 다 외웠어요. 신살이 진짜 제대로 하냐 그러면 6임 신살까지 갖고 300개 돼요. 다 해봤자 뭐 어떻게 쓸 거요. 쫙 헷갈리고 까먹어본단 말입니다. 그 기본 신살은 반드시 좀 외워야 될 부분이지만은 다른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아 이런 신살이 딱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주 풀면서 써진단 말입니다. 우리 신랑이 지금 구축 대화하는데 언제 나오고 써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딱 이렇게 보면 개금살 같은 경우에 충이 들어오고 하냐 그러면 묘술 합된데 쫙 이? 그 유금이 들어오냐 그러면 충 해갖고 그걸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아 이쯤에 해방 그 석방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신살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멋쟁이 임시를 주든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